안녕하세요. 모토야의 박병호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랜드로버의 뉴 디스커버리 스포츠 시승 행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랜드로버의 새로운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기존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직접 시승을 해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디자인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위 형님급이라고 할수 있는 이 디스커버리와 거의 쏙 빼닮은 그런 외모로 이제 거듭났는데요. 지금 이 헤드램프부터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5세대 디스커버리가 보여주고 있는 아주 날렵한 스타일의 헤드램프로 아주 일대 변신을 꾀했고, 그리고 지금 이 라디에이터 그릴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육각형의 이런 패턴을 또 적용을 해서 굉장히 아주 입체적인 그런 감각을 또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수평 기조의 그 디자인 코드를 이제 충실하게 이제 적용을 해서 차가 굉장히 옆으로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이제 주고 있죠. 범퍼의 디자인 역시 디스커버리와 거의 판박이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쪽 중앙 쪽에 있는 이 인테이크 홀부터 시작해서 이 하단에 아주 이 거대한 공기 흡입구, 그리고 이제 양쪽 사이드로 있는 이 세로형 공기 흡입구까지 디스커버리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디스커버리의 동생이다라는 느낌을 주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전면부라고 생각합니다. 측면에서는 이제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이덴티티를 아주 그대로 잘 살려낸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측면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이 벨트라인인데요. 이 벨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원래 유지해왔던 대로 아주 뒤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라인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차가 굉장히 속도감이 있으면서 역동적인 그런 인상을 또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만의 이 두터운 C필러 디자인. 이 두터운 C필러 디자인은 또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아이덴티티를 또 계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뒷모습에서도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그런 고유의 그 디자인 라인을 어느 정도 이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뒷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 아주 널찍한 이 테일 램프가 또 눈에 띄는데요. 이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을 이제 블랙 하이그로스로 마감을 하고, 안쪽을 또 이제 스모크 처리까지 하고, 여기에 LED, 면발광형 LED 조명을 또 같이 적용해서 굉장히 아주 세련된 그런 느낌을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 이제 애니메이션 방향지시등이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쪽, 이 테일 램프 끝까지 순차적으로 점등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실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실내는 이 실내마저도 디스커버리와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시보드 스타일만 보자면은 거의 디스커버리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 깔끔하고 아주 정리가 잘 된, 그런 느낌을 또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디스커버리 스포츠에 비해서 소재의 고급화도 어느 정도 시도했습니다. 지금 이쪽, 이 대시보드 상부에 요 이제 소재도 다소 좀더 부드러운 그런 소재를 또 사용을 하고, 지금 우리 이쪽, 이 대시보드 중간 쪽에는 그냥 가죽으로 이제 마감을 해서 굉장히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또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페시아드 보시게 되면은 사실 물리 버튼이라고 할게 거의 없습니다. 물리 버튼이라고 있는 게요 오디오 전원 버튼 하나랑 이 공조장치 조작 다이얼, 그리고 이 다이얼도 이제 버튼 기능도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에어컨 조작 버튼이랑 이제 그 터레인 리스폰스 조작 버튼, 이렇게 5개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런 센터페시아 구성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나머지 버튼은 다 어디 갔냐 하면은 다이 터치패드 안쪽으로 좀 내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터레인 리스폰스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이쪽 공조장치 다이얼이 이제 터레인 리스폰스 다이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또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 패널에는 다른 공조장치 조작에 필요한 그런 스위치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터치 패널 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을 작동시킨 상태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옆에 이렇게 조명이 이제 점등이 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하긴 한데, 생각보다 시행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사실 이런 고누장치 같은 거는 좀 그때그때, 원할 때마다 그때그때 좀 조작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제규어와 랜드로버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이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양쪽 모두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주 편안한 그런 착좌감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체를 아주 부드럽게 감싸주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단단하게 좀 지지해주는 그런 느낌도 이제 함께 전달해주는 아주 괜찮은 설계 시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방향의 전동 조절 기능과 이제 4방향의 전동식 요추 받침, 그리고 이제 3단계의 열선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납 공간도 어느 정도 좀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센터 콘솔 이쪽 안에 있는 이 공간에는 거의 9.9리터의 용량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거의 1리터짜리 생수병을 이제 꽂아 넣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아주 넉넉한 사이즈를 또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아주 큰그 공간을 또 마련하는데, 이 안에는 또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또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뒷좌석은 제가 이 차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넉넉한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시트만 해도 이제 수동식이긴 하지만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최대로 다 이제 밀어놓은 상태인데요. 이 최대로 이렇게 눕혀놓으면은 이제 저는 이제 헤드룸 걱정 없이 아주 편안하게 이 뒷자리에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시트 포지션도 생각보다 약간 높게 이제 자리를 해놔서 지금 이 밑으로 이제 발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까지 또 이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터널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서 다리 공간 면에서 사실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수준의 그런 공간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뒷좌석을 이렇게 또 앞뒤로 최대 160mm까지 슬라이드를 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뒷좌석에서 또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4대 2대 4 비율로 접히는 그런 시트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뭐 스키라든가 그런 이제 긴 짐을 실을 때 6대 4로 폴딩되는 그런 시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만일 뒷좌석에 두 명이 타는 경우 한 사람은 이 불편한 이 가운데 좌석에 앉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게 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렇게 4대 2대 4 비율로 이제 시트를 접을 수가 있게 되면은 최대한의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이 양쪽 끝에 있는 이 좌석에 앉아서 뒷좌석 승객에게도 아주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4대 2대 4 비율로 접히는 이 시트도 굉장히 아주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좋은 점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897리터에 달하는데요. 이 897리터에 달하는 그 수치가 이제 체감이 될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이 안쪽에 돌출부가 약간 좀 있기는 한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을 싣고 내리기 굉장히 편리한 그런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트렁크 공간에서 또 놀란 점이 있다면 이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 바닥 하부에 있는 이 스페어 타이어입니다. 이 스페어 타이어는 사실 최근에는 트렁크 용량도 좀더 확보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중량 절감을 또 달성을 하기 위해서 좀 스페어 타이어를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스페어 타이어를 이제 임시 스페어 타이어로 대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풀사이즈 스페어 타이어가 또 이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점은 이제 오프로더 명가다운 확실히 또 기능적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랜드로버다운 그런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바로 이제 오프로드 코스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이 코스는 이제 경사로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경사로를 이제 최대한 이제 쭉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와 같은 경사로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요. 지금 이게 최대한 26, 7도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엄청난 급경사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브레이크가 방금 저희가 수로를 지금 갔다 오느라고 지금 브레이크가 상태가 약간 좀 이제 좀 이런 소리가 좀 소음이 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30도 가까이 되는 그런 급경사에서 힐 디센트 컨트롤이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차를 이제 속도를 조절을 하면서 이제 제어를 하면서 내려오는 거죠. 지금 여기는 이제 진흙 구간인데요. 이렇게 아주 접지력이 낮은 구간을 아주 수월하게 이제 통과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음에 들어온 코스는 모글 코스인데요. 이곳에서는 이제 약간의 브레이크 제어만으로도 네, 아주 충분히 이게 넘나드는 이런 모습을 또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여기는 좀 이제 좀 더 심한 그런 모글 코스인데 이제 한쪽으로 편향돼가지고 지금 뒷바퀴가 살짝 지금 뜨고 있습니다. 살짝. 네, 이런데도 이제 이 차에 또 내장이 되어 있는 이 토크 배터리 시스템 등을 통해서 아주 수월하게 이제 주파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도심형 크로스오버 SUV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지만은 역시 또 오프로드의 명가 랜드로버의 또 모델답게 아주 훌륭한 수준의 이런 오프로드 주파 능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게 또 경사로랑 이제 모래 그리고 이제 자갈들이 이제 막 마구마구 뒤섞여 있는 네, 그런 코스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서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차체가 기울어진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 훌륭하게 이제 접지력을 유지하면서 네, 가문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코스는 이제 네, 도하 코스 같은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수심이 조금 얕은 네, 그런 구간이라서 그런지 약간 천천히 진행만 하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통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앞차를 보니까요. 지금 이제 테이프 파이프가 이제
물에 거의 잠기지 않는 수준의 그 정도의 수심인데 역시 훌륭하게 잘 넘겨주는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다음 코스는 또 이제 아주 좁은 비좁은 자갈길 구간에 지금 다시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이런 사실 이런 데서 일반적인 이제 크로스오버 SUV들로는 사실 이 차체나 이제 하체에 좀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워낙 이 자갈들이나 이런 쪽에서 오는 축격이 생각보다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네, 이런 노면에서 이렇게 아주 거친 노면에서 오는 이런 충격들을 차체랑 이제 서스펜션이 굉장히 잘 흡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뒷타이어가 뜨거나 막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차체가 굉장히 많이 이제 무리가 가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네, 아까 그런 상황에서도 차체가 이게 뒤틀린다는 느낌이 이제 크게 들지 않을 정도로 강건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이제 도하 코스에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이 강, 이 뭉덩이가 한 600mm 정도, 네, 수심을 600mm 정도로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600mm는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최대로 이제 도하 가능한 그런 깊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저 앞차 쪽에서 보니까 지금 거의 이 테이프파이프가 거의 잠길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깊은 네, 그런 구간인데요. 지금 거의 수심이 거의 지금 이 차체 바닥 위까지 지금 거의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와,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 또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이라는 그런 이제 아주 똑똑한 그런 전자장비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사용하고 나니까 저는 지금 가속 페달이나 브레이크 페달을 전혀 밟고 있지 않음에도 지금 차가 알아서 지금 제가 설정한 한 6km 정도 속도로 지금 주행을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실 이런 강이나 웅덩이 같은 곳이 접촉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진흙이나 이런 구간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접지력이 떨어지는 그런 구간인데 아주 순탄하게 지금 나아가지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심을 네,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통과하는 것을 보면은 아, 역시 네, 아무리 도심형, 도심지향형 크로스오버라고 하지만은 오프로드 성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예, 확실히 랜드로버의 자손다운 네, 그런 모습을 네, 확실히 이제 체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오프로드 코스는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이 오프로드 코스를 떠나서 이제 온로드 시승 구간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기존 디스커버리 스포츠 대비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변화를 했습니다. 특히 이 플랫폼부터 샤시까지 제가 거의 통째로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특히 디스커버리 스포츠 2세대에 해당하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체에 아주 중요한 이런 구조들, 이런 구조물들을 전부 알루미늄으로 많이 보강을 했다고 합니다. 곳곳을 이제 알루미늄으로 보강을 해서 무게도 줄이면서 강성까지 확보하는 네, 그런 설계를 적용을 한 것이죠. 이렇게 실시 전반에 걸쳐서 이제 변화를 거친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네, 지금 이런 산악도로에서도 아주 훌륭한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까지만 해도 오프로드 구간에서 이 샤시가 굉장히 강건하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그 단단함을 이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산악도로 같이 이렇게 선형이 구불구불한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아주 냉정하고 침착하게 아주 자세를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주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스티어링 시스템에 대한 이런 만족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 스티어링 시스템이 네,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피드백이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조작감도 그렇게 느슨하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수준의 이제 적절한 무게감까지 있는 데다가 네, 아주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제 반응을 해줍니다. 네, 이거 외에도 네, 지금 차체 이런 전반적인 설계가 아주 굉장히 아주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온로드 구간에서 승차감은 승차감대로 살려주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 코너를 이제 통과하고 났을 때도 아주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좀 다소 이제 노면 상태가 이렇게 안 좋은 구간에서 약간 좀 사이 페이스를 좀 올려서 이제 주행을 하고 있어도 안정감 있게 나아가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이제 상당히 신뢰를 하면서 이렇게 또 자신감 있게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그것이야말로 랜드로버에서 주장하는 그 다재다능함이 나타나는 또 다른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네, 전반적으로 네, 생각보다 굉장히 우수한 정숙성과 승차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차,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에는 이제 2.0L 인제니움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또 아시다시피 이제 제규어와 랜드로버가 이제 공용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엔진이기도 하죠. 이 제규어 4기통 인제니움 2.0L 디젤 엔진은 180마력의 최고 출력과 43.6kg 포스미터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며 줍니다. 구동 방식이 당연히 이제 랜드로버의 4륜 구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이제 변속기는 또 이제 ZF사의 9단자동 변속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인제니움 디젤 엔진이 생각보다 이 동급의 다른 디젤 엔진에 비해서 소음이랑 진동이 굉장히 적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러한 디젤 엔진들이 보통 이 스티어링 휠이나 이제 페달 쪽으로 진동이 좀 많이 오기 마련인데, 특히 4기통은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주 잘 정제된 매끈한 회전 질감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전 질감이 굉장히 좀 매끄러운 편이라서 그런지 장시간 주행을 했어도 좀 몸에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확실히 좀 적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차가 정수성이 아까 훌륭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승차감도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 오프로드 주행을 이제 하는 동안에도 느꼈던 거긴 한데 이 노면서 오는 충격을 생각보다 굉장히 잘 걸러줍니다. 특히 앞좌석에서는요. 이 앞좌석에 타고 있을 때는 이제 고급 SUV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안정감은 또 충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이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뒷좌석에 제가 아까 이제 시승하기 전에 이제 뒷좌석에 먼저 이렇게 승차를 했었는데요. 뒷좌석에서는 생각보다 좀 이렇게 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주 불편하진 않지만은 이 노면에 이제 충격이 있을 때마다 약간 좀 거칠게 반응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서 그 점은 조금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아주 체급 대비 아주 우수한 수준의 승차감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수성과 승차감 면에서 사실 동급의 디젤 SUV랑 비교해 봤을 때 사실 크게 부족한 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 이제 진입을 할 텐데요. 지금 여기서 한번 이제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 인제니움 디젤 엔진의 힘을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보도록 하죠. 네, 역시 이 인제니움 디젤 엔진. 네, 제가 이제 레인지로버 이보크나 아니면 이제 제규어 XF 등을 통해서 미리 이제 경험을 했었던 그런 엔진이기도 한데요. 역시 인제니움 엔진. 네, 지금 요 준중형급 사이즈에 해당하는 요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아주 힘차게 잘 이제 밀어주고 있습니다.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 네, 온로드와 오프로드를 아주 넘나들면서 아주 전반적으로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매력을 보여준 이 랜드로버가 주장하는 그런 다재다능함의 가치를 굉장히 잘 담고 있는 그런 차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랜드로버의 새로운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 새로운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여러모로 굉장히 아주 매력이 많은 그런 SUV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도심형 SUV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오프로드 성능을 상당 부분 이제 끌어냈다는 점이 과연 랜드로버 SUV다운 특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랜드로버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적용된 아주 세련된 이런 외관에서부터 또 이제 한층 업그레이드된 실내, 그리고 동급의 다른 유럽제 SUV들과는 달리 이제 공간 면에서도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구성을 또 보여준 덕분에 굉장히 아주 훌륭한 구성을 가진 그런 SUV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제규어 랜드로버 차종이 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긴 하지만 다른 브랜드 차종에, 그러니까 동급으로 취급되는 다른 브랜드 차종에 비해서 가격대가 약간씩 다소 좀 높다는 점. 그 점이 다소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이 차가 지금 전자장비를 굉장히 많이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이런 걸 조작하는 점에 있어서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약간의 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